CJENM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네. 좋은 소식을 들고 왔고요. 네. 네, 관련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화 쪽에는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CJENM도 그렇고요. 쇼박스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CJCGV도 마찬가지고. 오늘 굉장히 큰 슈팅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네.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우선 CJENM 같은 경우에는 칸에서 이제 영화제 수상 소식이 들렸잖아요. 네. 뭐 박찬욱 감독님도 수상하시고 송강호 배우님도 이제 남우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두 작품 모두가 CJENM이 배급한 영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 오늘 뭐 쇼박스 같은 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범죄도시 2 때문입니다. 네, 아직 못 봐서요. 네, 예.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이미 네. 650만 명을 돌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650만을 돌파한 영화가 딱 하나밖에 없대요. 네, 스파이더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초로 또 했기 때문에 사실은 흐름 자체가 좋아지는 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최근 들어서 극장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보여지실 테고요. 극장 가서도 이제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 서서 막 방금 전에 이제 그 자료 화면에서도 나왔잖아요. 카드 들고 같이 결제하시는 화면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5월부터는 조금 수치상으로도 찍히는 것 같아요. 뭐 흥행 기대작들이 사실은 개봉을 많이 하고도 있고 취식도 가능하다 보니까 영화 관련 주들은 빠른 실적 회복이 아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5월 달에 보니까 하루 만에 거의 130만 명이 영화관을 방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취식까지 되니까 영화 볼맛이 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집에서 예. 이제 넷플릭스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기대 예정작들이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보다는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개봉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예. 발길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개봉 예정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영화인 뭐 브로커나 마녀 2도 있고요. 뭐 해외 개봉작들은 주라기 월드, 뭐 도미니언, 뭐 탑건 매버릭, 뭐 6월 개봉작들도 사실은 배급사들이 가지고만 있다가 이제 막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은 영화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쇼박스도 있고 CJCGV도 있고 CJENM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CJENM이 그래도 낫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뭐 국내 영화관 또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회사에서 이제 4D 플렉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특히 해외 영화 같은 경우는 4D를 많이 하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적 회복세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리오프닝 할 때 보면 꼭 엔터 얘기들이 꼭 나오기는 하는데 엔터 사업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610억 정도 되는데 일본 시장에서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니까 앨범이 이제 우리나라 뭐 예. 아티스트들께 많이 판매가 됐을 텐데 전체 음반 판매량 중에서 40% 정도를 CJENM 소속 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올해 이제 공연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다 보면 최소 못해도 40만 명 이상은 뭐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전망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뭐 총 드라마 영화 다 포함해 가지고 52편 정도를 글로벌 배급이 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돼서 만약에 찍히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그래도 들어가기 좋은 시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한 2.9%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시점으로 볼 때는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정이 언제 온다 아니면 예. 언제까지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상승 추세의 흐름을 어느 정도 그래도 저는 갖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들어가서 뭐 가격 전략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전고점이 뭐 13만 8천 원까지 가는 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2만 원대에서 12만 원 중반대까지 회복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